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업비치 정수리에서 얼굴 중앙까지 곡선이 이쁘게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. 1단부터 11단까지 코가 늘어나는 부분을 좀 더 완만하게 다시 코스를 조절해 봤습니다. 이쁘게 잘 완성하시길 바래요. 영상의 사진은 15단까지 떠봤습니다. 한 단 한 단 뜯을 때마다 신축성이 있으니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더욱 이쁘게 나옵니다. 2단 4호 코바늘로 사용하였고 첫 코에 빼뜨기와 기둥샷을 한 개 후에 코늘링과 짧은뜨기 한 개를 두 번 반복한 뒤 짧은뜨기 두 번으로 해주시면 총 8코입니다. 짧은뜨기 한 번과 코늘림을 4번 반복해주세요. 총 12코가 됩니다. 모사형 코바늘 7호를 사용하였습니다. 뜨셨을 때 너무 뾰족하다 하시면 3단에서 5단을 손땀을 크게 떠주세요. 4단에 짧은뜨기 2번, 코늘림을 4번 반복해주시면 총 16코가 됩니다. 5단 짧은뜨기 2번, 코늘림을 4번 반복해주신 뒤 짧은뜨기 하나로 마무리해주시면 총 21코가 됩니다. 6단 짧은뜨기 2번, 코늘림을 7번 반복해주시면 총 28코가 됩니다. 7단에 짧은뜨기 2번, 코늘림, 짧은뜨기 3번, 코늘림을 4번 반복해주시면 총 36코가 됩니다. 8단에 짧은뜨기 3번, 코늘림을 9번 반복해주시면 총 45코가 됩니다. 9단에서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쭉 한 단을 떠주시면 45코입니다. 10단 짧은뜨기 8번 후에 코늘림을 5번 반복해주세요. 총 50코가 됩니다. 자로 재어보니 지름이 9cm 정도 되었습니다. 11단 짧은뜨기 15번 후에 코늘림, 그 다음 짧은뜨기 16번 코늘림을 2번 반복해주시면 총 53코가 됩니다. 12단에서 19단 8단을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쭉 떠주시면 총 53코입니다. 20단부터 알려드린 대로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